엄청난 양의 날벌레 보이십니까 이거? 와, 이 눈도 뜨기 힘들어요 지금. 제가 워머를 그나마 끼고 있어서 그래도 덜 입는데, 와 그래도 이거 양이 엄청납니다 되게. 와, 이번엔 벨리코사가 날라왔네요. 와, 크기가 큽니다. 와, 화내는 거 보세요. 이게 벨리코사가 이제 멋쟁이 사슴벌레 종류라고 아주 예쁩니다. 이제 제가 이 필리핀 가서 이것도 봤었는데, 이제 인터메디아도 비싼 종류죠? 이제 비슷하게 생겼어요, 인터메디아도. 와, 진짜 예쁘네요. 이야, 여기는 이제 코카스 장각이 날라왔습니다. 야, 코카스 이거 한 몇 밀리 될까요, 이거? 97? 97 정도, 90에서 100 사이. 와, 아주 큽니다. 와, 여기 지금 사슴벌레 구질이 날라오고, 여기 색깔이 좀 예쁜, 좀 밝은 기대온하고 좀 어두운 기대온, 좀 단각 기대온 골고루 날라오셨습니다. 와, 드디어 저희의 이번 채집의 목표, 주 목표에 이제 로젠버기 황금 사슴벌레가 잡혔습니다. 와, 암컷이긴 해도 이제 괜찮네요. 아주 예뻐요. 이건 한 80 정도, 80에서 90 사이일 것 같은데, 어쨌든 진짜 예쁘네요. 역시 이건 언제 봐도 예쁩니다. 와, 지금 이름을 알 수 없는 지금 장수풍뎅이가 날라왔어요. 왠지 이제 남방 장수풍뎅이와 비슷한 모양이죠? 와, 지금 여기 카누스 날라왔는데, 이게 토파스하고 비슷한 개체예요. 근데 이제 등 쪽에 이제 연한 갈색이라고 할까요? 살짝 주황색빛이 도네요.